제가 호텔에 산 지 지금 그래도 좀 며칠 지났는데 어디 호텔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지. 이거 곧 나올 예정입니다. 녹화됐어요. 도배랑 마루 하는 날이래요. 너무 예쁘잖아. 오늘도 요리 타임.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오늘 대선 날이어가지고 저희는 사전투표로 미리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해서 오늘은 데이트를 하려고요. 제가 호텔에 산 지 지금 그래도 좀 며칠 지났는데 많은 분들이 영상 보면서 좋아 보인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디 호텔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여의도에 있는 메리어트 아파트먼트 이그제큐티브 호텔에서 머물고 있어요. 이 호텔을 결정한 이유가 여기가 가격 대비 가장 호텔이 컸어요. 에어비앤비는 청소가 제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청소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호텔을 고집을 한 것도 있었는데 일반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원룸이잖아요. 저 좁은 거는 싫어해가지고 집도 혼자 살 때 무조건 투룸 이상, 호텔도 무조건 방 하나는 따로 있는 것들만 찾다 보니까 뭐 스위트룸이나 최소한 큰 방을 찾아야 되니까 값이 엄청 점점점 비싸지더라고요. 방이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찾다 보니까 이 호텔이 그나마 1박에 한 20만 원대 그리고 30만 원 이하로 찾을 수 있어서 여기로 한 것도 있었고 남자친구 집이랑 가까워서 여기로 한 이유도 있었어요. 여기가 좋은 거는 일단 나갔다 오면 청소가 되어 있어요. 그건 진짜 좋더라고요. 나갔다 오면 청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지하에 피트니스 센터랑 사우나가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운동하기에도 괜찮고 편의점 다니기에도 괜찮고 그리고 바로 옆에 더현대서울도 있고 쇼핑센터도 가깝고 IFC몰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하기에도 괜찮고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는 회사나 뭐 이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서 여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여기가 아파트먼트 호텔이다 보니까 택배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택배 같은 것도 제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택배나 물건 같은 것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어서 그것도 좋았고 요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요리를 해먹을 수 있어서 그것도 좋았어요. 거실도 따로 되어 있고 방도 따로 되어 있고 이것도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은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한 달 정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가격은 한 500만 원 정도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엄청 비싼 가격이긴 하죠. 이때 아니면 언제 살아보겠나 싶어서 사는 데는 딱히 문제가 없는데 단점이 이제 있다면 이제 어쨌든 호텔이다 보니까 청소를 해주시잖아요. 청소를 해주실 때는 제가 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좀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청소해주시는 분이 오시는 동안에는 제가 항상 외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호텔에 있는 날에는 청소를 못 한다든가 그런 건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호텔이다 보니까 배달이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배달을 시키면 꼭 1층까지 내려가서 내가 물건을 받아와야 된다는 거? 그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또 뭐 그런 거는 어느 호텔이나 다 똑같은 거고 그거는 내가 애초부터 약간 감수를 하려고 했었던 거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는 집이 위치가 약간 강남 쪽에 가깝거든요. 약간 서초동 쪽에 있어가지고 이쪽이랑 여의도랑 또 엄청 멀어가지고 왔다 갔다 인테리어를 확인하러 다니는데 그게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 부분 빼고는 딱히 큰 어려움은 없어서 그냥 참고 살고 있어요. 여기 안에 빨래도 다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만족. 굿! 이제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지. 무르 이게 호텔 키 넣고 외매 틴트. 요즘 내가 좋아하는 이거는 달바 쿠션. 이거 곧 나올 예정입니다. 요즘 제가 달바 쿠션만 쓰고 있는데 완전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차키 샤넬 향수. 이거 트위드 자켓은 제가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다시 찾아보려고 해도 이걸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고 갑니다. 이거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는데 저도 이거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쇼핑몰에서 아마 단종된 것 같아요.
국강청 결제. 와, 근데 호텔 주차장이 너무 좁아. 너무 좁아. 이렇게 좁은 건 난 분명 긁을 것 같은데. 가자! 점심 맛있게 먹고 영화 보러 갑니다. 요즘 브이로그 되게 열심히 찍네요. 응. 맞아요. 오늘 아침에도 찍었다고요. 호텔살이 브이로그라서 많이 찍는 거구나. 그래도 우리도 청소하시는 분 써야 되지 않을까? 알아봐야겠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쓰게 해줄 거야? 그럼요. 녹화됐어요. 아싸! 청소 해준다! 예! 나 청소 안 한다! 남친이가 제일 좋아하는 엄청 기대됩니다. 한 번 더 해줘요. 저희 영화 다 보고 인테리어 하는 곳 가려고 하는데 오늘 일하시는 분들 드리려고 바카스 한 박스 사려가려고요. 오, 괜찮다. 비타오백 이런 거 좋아요. 시다 군것질거리 새콤달콤도 샀다고. 우린 큰 걸 원하기 때문에 작은 거 두 개를 샀어요. 오, 기특하다. 자기가 기특한 거지. 잊지 않고 챙기라. 도베랑 마루 하는 날이래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아! 진짜 처음에 다 집 벗겨놨을 때는 진짜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우리 집이 이렇게 벌거숭이라고 하면서 집 상태가 너무 벌러덩한 느낌이어가지고 좀 부끄러웠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도베도 예쁘게 하고 마루도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도베랑 마루 이런 거는 빨리빨리 봐가지고 수정사항 있으면 빨리 요구하는 게 더 좋다고 해가지고 오늘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근두근두근두근 지금 간다고 말씀드려요. 아! 내가 내가 남겨놓을게요. 이 아저씨 너무 바짝. 아니 옆에 자리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한 손에 선물을 들고 갑니다. 두둥두둥. 떨리자. 예뻐졌으면 좋겠다. 이게 많이 예뻐졌을 것 같아. 타일 같은 게 진짜 예쁠 것 같아. 맞아. 찍어놔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와, 뭐 되게 뭐 달라졌다. 우와. 타일 괜찮네요. 어, 여기 바뀌었네. 주저앉았었는데. 여기가 주저앉았어요? 네. 여기 안에. 아, 이거는. 이거 괜찮아? 이거 좀 확인해봐야 되겠다. 아, 그래도 이거 타일 너무 예쁜데요? 이게 덧방시공인가? 다 갈라져 있지. 한번 체크해야 되겠다. 우와, 지점토가 6조가 됐어. 이상해서 되게 넓네요. 오, 생각보다 되게 그리고 두껍다. 저기 이만큼이나 두꺼운데? 저는 여기서. 이런 느낌? 너무 예쁘잖아.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쁜 걸로 해줬어. 감사합니다. 장 보러 왔지롱. 맞아, 요리 짱 좋아. 가나요? 채끝. 좋아. 채끝. 차돌박이 숙주볶음. 냉동 만세. 가자. 가자. 오늘도 요리 타임! 지금 뭐 만들어요? 저는 오늘 버섯 크림 리조또. 오, 제가 밀키트로 하자고 했는데 이 친구 이거 직접 다 만들어준다 그래가지고 한 시간 걸려요? 뭐 치킨 스톡도 사고 와인도 사가지고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중요한 건 자기 요리야. 내 요리는 에피타이저야. 아, 내가 열심히 일할게. 아이고, 버섯장 너무 좋다. 제 버섯 다 넣었어요? 다진 마늘도 넣어주시나요? 아유, 그럼요. 아, 자기 조심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되게 이렇게 잘할 때를 조심하라.
저는 차돌박이 숙주볶음 하고 있어요. 예. 뜨거 뜨거워요. 어때요? 오. 괜찮아요? 오, 엄청 맛있는데? 진짜? 숙주 들어가면 더 맛있겠다. 아. 자기 다 잘해. 우와, 나 리조또 저렇게 실제로 하는 거 처음 봤어. 아까 살짝 리조또인가 의심했는데. 진짜? 응. 그랬던 과거의 송아랑 반성할게요. 자기 요리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우와! 나중에 집들이 하면 사람 좀 줘야지. 놀리는 거지 지금? 아니야, 자기 엄청 뜨거워. 아이, 빨리 줘. 아니, 안 뜨거워. 나 뜨거운 거 잘 먹어. 나 어른이야. 아니야, 자기 뜨거워. 엄청 뜨거워. 뜨거워. 햇반 하나 돌릴까?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약간 짭조름한 게 밥이랑 배추하고 딱이네.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아, 주말에도 요리해 먹고 싶다. 진짜? 어. 이야, 꾸. 맛있어. 다행입니다.